오늘 웰다잉 교육 마지막 강의예요. 이번 달에 두 번 했었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강의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령화 사회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실 거고, 오늘 강의해 주실 분은 국민대학 평생교육원 위기극복 지도사로 활동하셨고요. 현재 호산나 음목교회에서 계신데요. 저희 김영근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광복지관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다. 반갑다. 좀 어색해요? 네. 아니요. 고마워요. 예. 예, 친구들이죠? 네. 예, 우리 다 같이 친구 같이 들고 가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렇죠? 예. 저는 여러분들 그 멋진 친구들 앞에 재밌는 또 즐거운 강의를 하기 위해 나온 김현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나오세요. 네. 우리 학도가에 맞춰서 이 노래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 아는 노래죠? 네. 네.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시작.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마음도 몸도 완성합니다. 70에 우리들을 보시려면 지금은 안 간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80에 우리들 모시러 오면. 예. 가사가 여기 있어요? 가사? 예, 가사 뒤에 있어요. 예? 그 뒤에 나 생글생글 웃고 삽니다. 80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아직은 빠르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아무 일도 불만은 없이 삽니다. 90에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재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00세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서서히 간다고 전해주세요. 4절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은 70살부터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100세 우리들을 모시러 오면 서서히 간다고 전해주세요. 네, 100세 서서히 오라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저하고는 했으니까 옆 사람하고 오른손으로 파이파이브 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 그러세요? 예, 오른손 파이파이. 또 악수하면서
감사합니다. 악수하면서 옆 사람하고 감사합니다. 악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옹을 하면 포옹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어깨 위로 하고 왼손을 이렇게 밑으로 해서 포옹하는 거, 하는 겁니다. 예, 포옹하면서 포옹해 주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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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좋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반가운 친구들이죠.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살아야 한 30년, 아, 우리가 100세 시대니까 한 30년, 20년 이렇게 살 텐데 그 사는 동안은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정말 반갑게 만나서 서로 베풀고 서로 사랑해주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죠? 네. 네.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나쁜 것이 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우리 몸에 병이 생기고 그래요. 그게 뭘까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 예, 거의 말했어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예, 스트레스예요. 예. 담배가 말라. 예.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모든 암세포를 키워주고 또 질병을 병균을 키워주는 가장 무서운 우리 몸속에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오늘 의학이 많이 발전하고 또 여러분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골드 인생이라고 그래요. 골드 인생. 예, 100세 시대. 골드 인생. 예. 전에는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서 환갑잔치를 많이 했어요. 예, 환갑잔치를 왜 하죠? 환갑까지 살기 어려운데. 예, 예. 환갑까지 살기 어려운데 마지막이라도 잔치 한번 잘 먹고 돌아가시라고 환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60세를 넘기면은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80세 넘기 평균 나이가 수명이 80세라고 하는데 이제는 100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100세까지 살기를 희망하죠? 예, 100살까지 살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식 같아요. 갈 때 되면 가야죠. 예, 갈 때 되면 가야죠. 그렇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좀 더 살고 싶어해요. 건강하다면 그렇죠? 건강하면 오래 살고 싶어해요. 병들면은 물론 오래 살고 싶지 않겠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럼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제1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자. 우리가 제일 마음속에 참 부담이 되는 것은 남에게 또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제일 싫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내가 병들어서 누워있는 거, 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 제일 참 우리가 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야 해요. 예, 무엇이든지 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사는데 첫째는 하고 싶다. 일하고 싶은 소원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 때 하고 싶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이 다 있어요. 나이가 많으셔도 하고 싶은 일을 한번 찾아 주변에 하고 싶은 일 내가 내 능력으로 맞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보시고 그 일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뭐 꼭 뭐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집안에서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집안에서 아이를 돌본다거나 또 집안에서 청소를 해준다 이런
작은 일 같지만은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일도 있어요. 젊은 사람이 흉내내기 어려운 일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찾아서 애들을 좀 가르쳐준다거나 또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권고해준다거나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일을 할 때 함께 해야 즐거워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복지관에 나와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죠. 예, 함께 한다는, 혼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되면 나도 건강하다, 나도 이렇게 걸어갈 수 있고, 나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즐길 수 있다는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죠? 네. 예, 그렇게 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예, 골드인생 2원칙입니다. 예, 예, 우리 동영상 한번 띄워주실까요? 김 씨는 70여만 원의 박봉 속에서도 5년간 매달 10만 원의 기부를 해왔고 4천만 원의 종신보험도 어린이 재단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기부천사의 아름다운 사연 정은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수 씨의 그 기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으로 보도가 되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평생을 혼자서 떡볶이 장사를 하면서 모아둔 돈 수천만 원을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할머니, 예, 여러분 많이 가끔 보죠? 예, 그렇게 자기가 애써서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아름답게 장학금으로, 그래서 후손들이라도 잘 자라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학비가 없어서 고생하는 학생들, 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참 사회에서 선행을 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골드 인생 제 3원칙. 예,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을 어떻게 정말 잘 살 수 있는가. 누구든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라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은 은퇴하면 이제 내가 다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이제는 여가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도 보면, 예, 우리들의 인생은 이제 끝나는,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마치 자동차 바퀴가 닳았을 때 타이어를 바꿔 끼죠. 리타이어.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그것은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 자동차 바퀴를 갈아 끼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나 좋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아마 이 복지관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뭐 노래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또 뭐 외국어도 가르쳐주고 또 한자도 가르치고 또 뭐 해요, 또 여러 가지 배울 게 많이 있죠. 예,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가. 어린 손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배워야 하고, 또 나보다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또 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우리 아까 박효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렇게 춤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무용을 하고 하는 것도 다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실한 열정이 있어야 해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뭘 조금 배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중간 하차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뭘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는 끝을 봐야 해요. 열정을 가져야 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고 싶은, 무언가 되고 싶은 열정이 있어요. 이런 열정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기를 하나 배워서 내가 이 악기를 통해서 좀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악기를 열심히 배워요. 저도 우쿠렐레를 지금도 배우고 있어요. 하모니카도 배우고 있어요. 예, 예, 하모니카를 불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복지관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악기를 우리가 배우고자 하면 별로 돈, 복지관에서 돈도 안 받아요. 예. 적은 돈을 들여서라도 잘 배울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나도 한 가지 무언가 하나 잘 배워서 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또 노래를 가요라든지 민요라든지 이런 걸 잘 배워서 또 다른 사람 앞에 즐거움을 주고 싶다 할 때 여러분이 잘 배우세요. 잘 배우는 것은 절대로 남주지 않거든요. 예. 나한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98세인데도 낮에는 밭에서 일하시고 저녁에는 책 읽는 것을 늘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분이에요. 주경야독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이분은 그 시를 잘 읽고 또 이렇게 고사성어 같은 그런 걸 잘 말할 수 있어서 그 손자들을 잘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이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잘 늙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늙는 것은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저절로 늙어갈 수도 있어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늙어가잖아요. 그러나 늙는 것으로 저절로 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잘 늙어야 하잖아요. 잘 늙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이 없이는 안 돼요. 잘 늙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가야 해요. 시간을 잘 사용해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세 가지 중요한 금이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황금, 소금, 지금. 예,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 예? 소금. 예, 소금이라고 얘기하신 분, 예, 소금도 우리가 식습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예, 지금이에요. 예, 지금. 예, 지금. 바로 여기. 예, 장소는 여기. 그 다음에 그 대상은 누굴까요? 예? 나. 예, 나. 예, 잘 맞췄어요. 우리 잘 맞춰서 제가 상을 하나 드리겠어요. 와, 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게요? 예. 나. 예, 예. 나. 예, 맞췄어요. 예, 나오세요. 예. 예, 박수! 예. 박수! 예, 가장 소중한 사람. 한 글자로 날, 두 글자로. 당신. 두 글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문인. 두 글자. 아니 저기 어르신 중에 없어요? 남자 어르신. 두 글자로. 나가 아니라?
두 글자. 두 글자. 예, 두 글자. 예. 부부인가요? 부부? 아니. 두 글자래. 또 나. 또 나. 또 나. 그래도 나. 예. 세 글자. 그래도 나. 그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예요. 세 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 나다진. 예? 나다진. 예, 세 자로 표현해 보세요. 세 글자. 예, 바로나. 역시나. 역시나. 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예. 네 글자로 하면. 네 글자. 이 소중한 사람.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가지 마세요. 또 상품 있어요. 그래도 예. 나 아니에요? 예, 맞으세요. 그래도 나. 예, 그래도 나인데 상품 한번 받았으니까. 예. 그럼 다섯 글자. 다섯 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섯 자. 역시나. 예, 또 나. 다시 봐도 나. 그래도 나. 예, 그래도 나. 예. 예.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여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또 여러분이 이만큼 건강을 잘 관리했다는 것도 얼마나 참 귀한 건지 몰라요. 건강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여러분 주변에서 먼저 간 분들이 많이 있죠? 네. 먼저 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자리까지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잘 관리하셔서 이제 100세 인생을 사시는 우리 고강복지관 사랑하는 어르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웃기 전에 저하고 이제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서 저하고 해서 지는 사람은 손을 내리시고 비기거나 이긴 사람만 따라합니다. 같이 한번 준비. 예. 예. 가위바위보를 한번 할게요. 시작. 가위바위보. 예, 예, 이긴 사람. 예, 또 똑같은 사람은 같이 또 해도 돼요. 주먹 낸 사람만 손 내리시고. 예, 또 예, 가위바위보. 예, 가위 낸 사람 내리고. 예, 보재기하고 주먹 낸 사람만 이긴 겁니다. 예, 또 따라하세요. 이제 그분만 같이 따라하세요. 가위바위보. 예. 예, 보자기 낸 사람 내리시고 주먹 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주먹 낸 사람. 예. 예, 저기도 주먹 내셨잖아요. 주먹 내신 분은 이긴 거예요. 예, 제가 가위 냈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은 두 분 나오세요. 자, 이긴 사람 나오세요. 네, 한 분에게 좀 시상을 하고 싶으니까 두 분이 어떤 분이 이제 잘 웃으시는가 이 포복 절도를 이 시간에 하게 해서 예, 예 발을 굴르고 손을 흔들고 몸을 흔들면서 제일 크게 잘 웃는 분에게 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이 더 주세요. 예. 잘 웃는 분에게 상을 드릴 텐데 한번 시작하면 여러분이 누가 더 잘하시는지 한번 잘 보시고 발을 굴르고 손을 움직여 몸을 움직이면서 허리를 굽히고 막 포복 절도하는 겁니다. 눈물이 날 때까지 예, 배가 아플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예, 예. 준비하면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번 제자리 일어섰어요. 예, 앉아있지 말고 제자리 일어서서 예, 일어나서 확장대소를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앉으세요. 복잡한 장수사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 온전한 삶입니다. 인간으로서 특히 장수인의 경우 온전한 삶을 위한 조건들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돈만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잘 늙어가는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잘 늙어가는 기술을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냥 쓰지 않고 내 잔재미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보다 더 즐거움을 위해서 더 많은 보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늙어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야 해요. 과거를 과거에 내가 못했던 것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리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도 다 버리고 앞으로 내가 언젠가는 병들어서 죽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도 버리고 지금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도움을 주면서 내 자신에게도 참 유익이 된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나이 탓하지 말고 더 이상 남의 탓하지도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스스로 배우고 베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네. 예, 우리 다들 그렇게 살기로 노력합시다. 네. 예. 예,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일어서세요. 지역 사회에 사시는 어르신네들이 이건 대상은 사실 학교나 뭐 다 대상이 돼요. 외당이라는 문제 자체는. 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가장 시급한 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네. 예, 이제 인생 마무리를 잘